자, 미주미 프리미엄을 방송으로 만나보는 시간. 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US 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김동관 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이 지금 저를 안 보시고 김동관 팀장님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계신데, 팀장님, 팀장님도 고개 한번 돌려보세요. 팀장님 고개 한번 돌려보세요. 네. 네. 팀장님 고개 한번 돌려보세요. 적극적으로. 예. 적극적으로. 예. 와, 이렇게 보니까 서로 마주보는 것 같이. 네. 훈훈한데, 와, 진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얼굴을 못 본 지가 정말 오래됐잖아요. 예, 장 본부장님 이제는 정면 보셔도 됩니다. 예. 예, 정면 보셔도 되고요. 우리 여동원 앵커 얼굴이 기억이 안 나요. 저는 명확하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본부장님. 예. 아, 옷 한번 사드려야겠네. 그 기계 제일 따뜻해요? 아, 사주세요, 좀. 아, 그게 아, 제일 따뜻합니까? 예, 네, 아니, 그게 아니고. 네. 어, 지금, 세탁기가 얼어갔고요. 어머. 세탁기가 얼어갔고. 맞아요. 예, 안 돌아가요, 예. 그거 방법 있잖아요. 이렇게 미리, 이렇게. 예. 담요 같은 걸 쌓아두는 방법도 있고, 요즘에는 보면은 그 아래에 따뜻하게 예. 이렇게 뭐, 이렇게 열선을 깔아두는 장치가 있대요. 아, 그렇습니까? 예, 날씨가 좀 풀리면은 열선을 그 호수 근처 이렇게 깔아두는 그런 방법도 있고, 정말 정 안 된다 싶으면은 손빨래 하시거나 아니면 드라이어로 이렇게 말리는, 아, 네. 말리는 게 아니라 드라이어로 이렇게 따뜻하게 하는 그런 방법. 아직 아, 초보 사진꾼이어서. 그죠. 몰랐습니다. 예. 캐나다에서 정말 우리 가족분들을 못 만난 지 거의 지금 1년이 다 돼가고 있잖아요. 1년 다 돼갑니다. 네. 정말 이 코로나가 빨리 좀 종식이 네. 되고, 백신 접종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우리 또 장 본부장님이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그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족 얘기하면 우리 눈시울이 붉어지시는 장 본부장님이시기 네, 때문에 아, 바로 시장 이야기로 빨리 넘어가도록 네, 할게요. 네. 자, 어제 보면은 미국 시장이 또 사상 최고가, 3대 네. 지수 모두 이번에 나란히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어요. 네.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가일 뿐만 아니고 나스닥이 처음 13,000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사실 제가 미리 그저께도 얘기했지만,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그 선거라는 거는 처음에 하기 전에는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주면서 장이 좀 빠질 수도 있다고 얘기하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다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선거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바이든의 승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모습, 1월 20일 날 드디어 취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상원을 민주당이 장악하다 보니까 곧 부양책이 또 한 번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고, 사실 어제 의회의 어떤 실업수당 실적 발표가 좋아지는 모습, 사실 고용지표가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어제 하루 좋아졌거든요. 그런 걸 본다 그러면 어제 하루는 정말 나무랄 데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은 S&P 500, 다우 30, 나스닥 이어서 러셀 2000, 중소형지를 대변하고 있는 러셀 2000, 플러스 오일까지, 또 플러스 골드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어제는 모든 상품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트코인 역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안 오르면은 이상한 그러한 자산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어제 섹터별 움직임 보면은 전날 좀 주춤했었던 기술주들의 움직임이 좋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기술주가 2.7% 이제 전날 많이 좀 밀려갔고, 사실 이제 블루 웨이브가 오면 이 빅테크에 대한 어떤 규제가 좀 심해지는 거 아니냐 하면서 우려했지만 실제 그렇지 않았고요. 조금 더 제가 보기에는 실적에 집중하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주가 많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그다음에 아마존에 속해 있는 이미 소비자 같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사실 어제는 다시 한번 빅테크가 힘을 쓰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좀 전에 우리 앵커께서 다 올라갔다 하시는데 네. 사실 저는 한 가지 안 올라가는 게 있어요. 제 주변에. 뭐가 있죠? 아, 제 아들 성적이 안 올라갑니다. 아, 성적이 왜 이렇게 안 올라가는지. 그거 올라가면 좋은데. 예. 아니, 지금 캐나다에 있다고 너무 안 본다고 이렇게 막 함부로 네. 이야기하시면 네. 아드님이 혹시라도 이거 방송 다시 보기로 하면 서운하실 네.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는데요. 네, 올라갈 거예요. 걱정 마세요. 예. 예.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상대적으로 말씀드린 건데 진짜 어제는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일단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수익이 아마 많이 나실 것 같아요. 정말 축하드리고,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런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안심하고 시장을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닙니다. 예,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 거 너무 네. 이렇게 압박하지 마시고 이제 할 때 되면 할 겁니다. 예, 할 때 되면 할 거라서 걱정 많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네. 이어서 이제 발표된 지표 가운데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이쯤 되면 6자가 나와주면 좋은데 아직까지 6자는 조금 더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0만큼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네. 78만 7천원에 나왔는데요. 2주 연속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요. 사실은 의미 있다고 좀 보는 게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다시 한번 확산되는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 조금 더 증가할 수도 있는 그런 국면에서 감소했다는 상당히 조금 의미 있는 거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실업자 신청 건수가 전체 누적분은 1920만 건으로 해서 이것도 역시 42만 건을 주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일단 고용지표도 시장이 올라가는 거 일조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특징적인 종목들을 보자면 슬라슬라 테슬라 800고지를 넘어섰습니다. 9% 네. 넘게 오르면서 뭐 이제 세계적인 1위 부호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사실 요즘에 주식시장에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오르는 종목들의 상승폭은 무섭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차 그룹주가 뭐 애플카 협력에 대한 기대감 덕분에 주가가 급등을 보이고 있는데 테슬라도 어제 이제 9% 넘게 오르며 829달러 사상 최고가 또다시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테슬라의 시총이 지금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인 거죠? 예, 일단은 페이스북 형님을 제끼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네. 시총 5위로 등극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야 대단한 겁니다. 시총 5위면 여러분들 전교 5등 한 적 있어요? 그 정도 힘든 거거든요. 전교 3등 한 적 있어요. 전교 3등. 아 그렇습니까? 아 제가 확인할 테니까요. 다음 네. 주 월요일날. 하여간 이게 이제 사실은 이런 거죠. 실적으로 보게 되면. 시총 5위까지 갈 기업은 아닌데 다만 이제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전기차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부분들 또 한 가지는 그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도 또 심어져 있고요. 또 일론 머스크의 팬심이 반영돼서 올라간 건데 실제 제가 올라간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많은 아이비가 과거에는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얘기하다가 최근에 반성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의견을 많이 바꾸고 있거든요. 실제 그 미국 주식에 있어서 과거에는 매도견 보였다가 갑자기 매수로 바뀐 의견이 나오면 주가에 상당히 올라가는 그런 호재가 되거든요.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게 바로 테슬라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테슬라 역시 상승이 쉽게 꺾이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항모에는 9조 원을 갖고 있는데 많은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제가 보기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곧 천슬라를 보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이 가운데 이제 IB 쪽에서도 지금 투자 의견을 좀 바꾼 회사가 있어요. 지금 RBC에서 테슬라의 의견을 좀 상향 조정했네요. 맞습니다. 조셉 스팩이라는 분이 이분도 사실은 굉장히 안 좋게 얘기했던 분인데요. 지금은 시장 수익률 하회에서 실제 매도죠. 매도에서 중립으로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목표 주가를 339에서 700으로 올리는 두 배 이상 올리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과거에 자신이 많이 틀린 부분을 인정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2025년 생산 부분도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인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 의견을 바꾼 것은 모건 스탠리의 아담 조나스에서 두 번째로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비가 수많은 의견을 바뀌어주고 있는데 특히 매도에서 중립이나 매수에서 매수를 올리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테슬라의 주가 상승은 좀 더 이어진다고 보고 있고 그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생산이 추가도 된다고 보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만한 이유를 얘기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테슬라에 대해서는 자신이 좀 틀렸다, 좀 너무 안 좋게 봤다라는 의견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아이비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모든 자산 가격이 올랐다라고 했는데 비트코인 가격도 4만 달러를 돌파했어요. 아, 진짜 놀랐습니다. 비트코인을 사실 이렇게까지 갈지 몰랐는데 4만 달러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원화를 치게 되면 4,400만 원 정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뭐 그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많이 쓰인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금리가 빠지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그 부분도 있지만 솔직히 조금 특이적인 부분이 좀 가미가 된 것 같아서 그런 어떤 약간의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그레빈 스미스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도 역시 지금 올라가는 거에 상당히 좀 우려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올라가다고 상당히 좀 위험하다고 얘기하면서 과거 좀 단기적으로 보기에는 약간 25% 급락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혹시 블록체인 관련한 부분들, 가상화폐 관련한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하시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을 그런 부분까지 이해하신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 뭐 보일 상관없을 것 같은데 단순하게 트레이딩 관점에서 하신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 조금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약간 조심스러운 매매를 좀 하시라고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주식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도 단기적으로 올 초에 급등을 너무나 보이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뭐 해외시장도 그렇고 특히나 국내 시장에서는 뭐 시총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이 거의 상한가 수준까지 급등을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사실 물론 상승할 만한 배경이 있긴 하지만 과도한 상승이다라는 부분은 늘 염두하고 투자에 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가운데 좀 부정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중국 기업에 대한 좀 불안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종목들의 상장 폐지 가능성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알리바바 텐센트를 상장 폐지하겠다는 건 아니고 일단은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고 제재리스트에 올려놓고 이제 유심히 보겠다는 얘기인데요. 어쨌거나 안 좋은 거죠. 일단 그 미국이 이 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감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다만 아쉬운 거는 3대 국영 통신업체죠.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텔레콤, 유니콤에 대해서 원래 상장 폐지한다고 했다가 번복했다가 다시 상장 폐지한다고 얘기가 나와주면서 주가가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미국에서 보고는 중국 기업에 대해 상당히 좀 중국 때리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추세가 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 그 일반 투자자들이 하고 있는 일반 민간 기업을 상대로 이렇게 하는 거라 다소 아쉬운 점이 있지만 약간의 좀 뭐랄까요. 미국이 중국을 좀 압박을 가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상장 폐지를 인정했던 모바일, 텔레콤, 유니콤 어쩔 수 없지만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경우는 겁만 주고 제가 보기에 상장 폐지 않을 걸로 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도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가운데 시장에 대한 전망을 월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월가의 말말말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긍정적인 뷰를 좀 볼까요? 예, 일단은 펀드스의 탐니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시아 네. 쪽에 계신 분인데 일단은 올해 목표치를 최소 4,300을 잡고 있는데 4,300이면 굉장히 높은 거죠. 근데 S&P 500 기준으로? 예, 그렇죠. 네. S&P 500 기준으로 4,300인데 일단은 그 이분의 얘기를 잘 들어보면 올 봄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올 봄까지는 코로나가 다시 한번 확산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백신 보급이 약간 지연이 되면서 약간의 조정이 나온다고 좀 보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경기 회복에 대한 그런 가능성을 많이 점치고 있는 분인데 기본적으로 이분은 원래 아주 시장을 좋게 보는 분이기 때문에 약간의 뭐랄까 저는 이분의 얘기를 다 들어보면 너무 좋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나와주고 있는 실제 금리가 마이너스인 시장에서는 사실 주식 매수가 답이거든요. 이 부분을 맞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주식 투자가 최고의 재테크 투자라는 것도 맞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과연 1월에 이 연초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질지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얘기하면 뭐 안 믿으시잖아요. 네, 누군가의 말을 좀 빌려보죠. 예, 안 믿지만 통계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통계로 말씀드릴 건데요. 11월과 12월 두 달 동안에 S&P 500 지수가 10%가 올라간 다음에 이듬해 1월과 그 이듬해 전체를 상승을 따지게 보면은 100%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옆에 그림이 나갈 건데 지금 보시면 11월과 12월 두 달 동안에 올해는 작년이었죠. 14%가 넘는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그 그룹에 들어가는데요. 딱 보시면 총 6번의 경우였는데 똑같이 다 1월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역시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1월도 올라갈 확률이 크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전체 이듬해 보게 되면 역시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2021년도 굉장히 좋게 보는 게 맞는데 확률적으로 100% 확률을 보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통계적으로는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평균 1월은 3%, 1년 평균은 18.1% 상승했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 수준은 올라가지 않을까 한번 짐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또 불안감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이에 따른 기대감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희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뭐 채팅창에도 올라온 글이지만 주식의 투자는 이제 본인의 결정이기 때문에 현재 상승하고 있는 또 다소 과열되고 있는 이 시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포트폴리오를 현재 비중으로 유지할지 아니면 조금 포트폴리오 조정이 필요할지 여부는 계속해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이 아까 제가 정규 3등 얘기했더니 깜짝 놀라시는데 팩트예요. 예, 팩트고 예, 더 이상 학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성적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다 증명서 발급까지 나올 것 같아서 예,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오늘 이제 금요일 이 시간 오랜만에 베스트 워스트 종목 좀 확인해 볼 텐데 어떤 종목이 또 올라와 있는지 여섯 종목 화면을 먼저 확인해 보시죠. 자, 베스트 종목에는요, 엘브랜즈와 테슬라, 그리고 캐터필러까지 확인해 보겠고요. 워스트 종목으로는 퀀텀스케이프,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애플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워스트 종목부터 보도록 할게요. 퀀텀스케이프, 이 종목은
주간 단위 기준으로 지난주 목요일부터 어제 기준까지 30% 넘게 하락을 했는데 하락의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이 퀀텀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3억 6천만 주의 증자 소식을 전달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급하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1월 4일자에 시킹알파의 하나의 기사가 발표가 됐는데요. 사실 이 전고체 기업에 있어서 라이벌 기업의 CEO가 12월 8일에 퀀텀스케이프에서 발표를 했던 그런 배터리 쇼케이스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 이런 지금 현재 퀀텀스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으로는 전기차의 성형이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급하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사실 이 퀀텀스케이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 퀀텀스페이스는 바로 이런 전고체 배터리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리튬이온 배터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전기차나 스마트폰에 지금 사용되고 있는 배터리가 바로 이 리튬이온 배터리인데요. 리튬이온 배터리 안에는 이 전해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해질이 바로 이 전기를 통하게 해주는 수소 물질인데 리튬이온은 이런 전해질이 액체로 되어 있고 전고체는 고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액체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런 안정성이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액체 같은 경우에는 온도에도 굉장히 민감을 해서 배터리가 뭐 팽창을 한다거나 외부 충격이 있으면 화재로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전고체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안전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이런 퀀텀 스페이스 그리고 GM 그리고 뭐 폭스바겐 등 정말 많은 테슬라까지 포함해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서 생산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퀀텀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폭스바겐과 그리고 빌 게이츠가 투자를 한 그런 기업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주가 하락이 좀 많이 나타나긴 했지만 기대할 부분들이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이야기 쭉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이름이 굉장히 길어요. 알렉산드리아 리얼 이스테이트 에쿼티. 이 종목도 이번 주에 좀 하락 종목으로 나타났는데 리츠 관련해서도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다시금 좀 관심을 갖는 그런 시선들이 있습니다. 이 종목의 하락의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이번 주에 600만 주 공모 발행 소식을 전달하면서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요. 이 알렉산드리아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테지만 이 바이오오피스 전문 리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차인의 구성을 보시면 70% 이상이 이런 제약회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전 세계 모든 제약회사들이 사실 이런 지금 알렉산드리아의 리츠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뭐 9% 정도는 대학이라든지 비영리단체, 정부기관 같은 그런 굉장히 안정적인 인차인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베어드 애널리스트가 목표 주가를 194달러로 이렇게 아웃퍼폼한다라고 그렇게 전망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 지금 오피스 임대율이 96%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소매업들 관련해서와 전혀 딴판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계속해서 실적 같은 경우에도 네, 최대 실적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고 배당률도 10년 연속 이렇게 올려주고 있는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한번 주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퀀텀스케이프도 그렇고 이 알렉산드리아도 그렇고 이제 좀 저희가 자주 소개해드렸던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생소하실 수 있는데 앞서서 QS도 물론 기대할 부분이 있었지만 이 알렉산드리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이 공모 발행 소식으로 단기적으로 좀 하락하기는 했지만 꾸준히 최근 11월부터 또 주가의 상승이 나왔던 그리고 앞으로도 기대해본 부분들이 있는 그런 종목이다 라는 점을 한 번 더 확인해 봤습니다. 자, 마지막 워스트 종목은 애플입니다. 애플은 애플카에 대한 기대감 덕분에 사실 많이 올라서 138달러 선을 넘어선 뒤로 주가의 단기적인 조정 그리고 어제는 또 함께 반등을 보였는데 애플은 그동안 하락의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진짜 이런 바이든 정부 그리고 블루웨이브가 되었을 때 테크 기업들 어떡하냐, 법인세도 올릴 것이고 반도체 관련해서도 굉장히 이슈가 많을 텐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그런 전반적인 흐름 때문에 이번 주 이렇게 하락하는 국면을 보이는데요. 와, 오늘 또 굉장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런 애플의 앱스토어 하루 매출이 신기록을 달성을 했는데요. 해 첫날 5.4억 달러, 이 부분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나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제가 이번 주에 여러 번 이 애플 소식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전망들을 알려드린 것처럼 이런 재택근무라든지 그런 부분의 수혜를 이 애플이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들이고 그리고 지금 인텔이나 퀄컴이랑 더 이상
교류를 하지 않고 자체적인 칩 생산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네. 애플이 단순한 소프트웨어 기업이나 아닌 네, 팀장님 지금 오디오 상태가 약간 또 좋지 않아서 잠시 좀 확인을 하고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차 관련해서 협업 소식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현대차 쪽에서는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확정된 것이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장중 주가 대비해서 주가의 상승폭은 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급등세가 연출이 되고 있고요.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계속해서 상승한 탓에 주가의 조정은 보이고는 있지만 어제도 또 장중에 3% 넘는 4%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고 130달러선을 또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도 대부분 올해 나온 것들을 보면은 보유 의견과 매수 의견이 많고요. 그러나 목표 주가는 좀 상이합니다. 목표 주가 최근에 나왔던 목표 주가 중에서 높았던 것은 160달러 수준이 있었고 지금 120달러, 그러니까 현재 주가보다 좀 낮은 목표 주가도 현재 제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애플의 고점 과연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는 고민을 해봐야겠죠. 자, 애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네. 지금 현재 애플에서 굉장히 주목할 점이 너무 많아서 여러 가지를 다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인텔이나 퀄컴 같은 기업들과의 더 이상 협업을 하지 않고 자체 제작을 칩을 제작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점들이 지각 변동을 일으킬 정도로 굉장히 엄청난 영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꼭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애플이 한국 현대차와 전기차를 제조한다는 루머가 맞나요 하셨는데 이거는 사실 루머라고 하기는 그렇고 지금 협상 초기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협상이 완전하게 이루어질지 그렇지 않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워스트 정보 세 종목 봤고요. 이번에는 베스트 정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베스트 종목 첫 번째는 엘브랜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단위로 네. 15% 이상 상승했네요. 네, 15.86%가 올라가면서 정말 그 작년에는 뜨거운 한 해를 보냈는데 원래 이 빅토리아 시크릿이라고 하는 여성 속옷으로 유명한 업체인데 사실은 이게 중국에서 잘 팔리다가 이 회사에서 뭔가 백인 여성분들, 그다음에 마른 여성분들 자꾸 모델을 내세우면서 여성을 너무 상품화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나서 매출이 급감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근데 오히려 코로나가 나와주면서 코로나 때는 일단 외부적으로 오프라인 행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행사를 못하다 보니까 잘 팔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굉장히 희한한 회사인데요. 지금 보신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베스트 앤 바디 웍스라고 하는 이게 이제 목욕용품인데 목욕용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해 상당히 증가하는 트렌드를 많이 보였던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속옷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거죠. 온라인 판매가 무려 24%가 증가하면서 오히려 광고를 오프라인 했던 것보다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역시 온라인에 좀 가장 큰 수혜를 본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에서 매출이 높기 때문에 중국분이 상당히 좋아하는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엘브랜즈 그동안 사실 좀 주춤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주간 단위로 지난주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던 첫 번째 베스트 종목이었습니다. 두 번째 베스트 종목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뭐 사실 뭐 이야기할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도 하고 또 이미 다 공개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팩트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지금 좀 확인해야 될 숫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팩트체크 뭐 가격 올린다 이런 것들은 뭐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가장 중요한 게 판매 대수인데 지금 여러분들 테슬라에서 의견을 바꾸는 분들의 근거가 실제 판매 대수가 증가한다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올해 봤더니 원래 50만 대 목표였는데 49만 9천 대가 팔렸기 때문에 거의 다 메꾼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많은 아이비들이 이거 보니까 많이 팔리고 있네라고 하면서 지금 판매 대수를 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RBC도 마찬가지, 모건 스탠리, 아담 스미스, 아담 조나스도 마찬가지 380만 대에서 520만 대까지 2030년에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기본적으로 저도 여기에 동의하기 때문에 지금의 테슬라는 과거처럼 뭐 차를 못 만들고 이런 게 아니고 올해 가장 많이 만드는 전기차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주가 상승세가 굉장히 오래 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전기차뿐만 아니고 자율주행차에 대한 또 기대감도 실려있기 때문에 이것도 팩트 아니겠습니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확연하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제 보험 사업도 상당히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가미가 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바이든이 되면서 사실 블루협의가 오게 되면 환경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는데 지금 전기차는 환경 이슈에 가장 좋은 업체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보기에 여기 나온 것처럼
성장이 가능하고 경쟁사가 없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되기 때문에 테슬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매수 관점에서 보시라고 조언드리겠습니다. 네. 테슬라 계속해서 주가의 상승세가 보이고 있는 만큼 기대할 부분들이 참 많은데 뭐 테슬라 못지않게 그 다음 베스트 종목인 캐터필러도 지금 올해의 주가 차트를 보면은 대단합니다. 계속해서 주가의 상승세가 지금 100달러 아래 87달러부터 지금 197달러 최고가를 기록한 뒤로 어제는 좀 운봉을 보이면서 쉬어갔지만 캐터필러도 한 주 동안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네. 그 아니, 주가가 무겁다는 게 아니고 중장비를 다루는 회사거든요. 네. 굉장히 무거운 회사라서 실제 주가론도 무거운 편인데 사실 이제 인프라에 대한 관련 얘기가 안 나오면 좀처럼 주가가 올라가지 않는 기업인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바이든 전략들이 태국은 다 인프라를 끌어올리자는 얘기고요. 특히 2조 달러, 4조 달러 얘기하고 있는 굉장히 큰 금액을 인프라에 투자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내세웠기 때문에 올라가는 모습이 확연한데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인프라 하면 여러 가지 기업이 나오는데 가장 대표 기업이 캐터필라이기 때문에 캐터필라 아시겠지만 중장비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캐터필라 인프라 얘기만 나오면 올라가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굉장히 놀라운 소식인데요. 2021년에 배당금 인상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금 배당을 줄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많은 기업들이 오히려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27년 연속, 27년이면 엄청나죠. 27년 동안 연속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기대감도 반영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위어그룹이라고 하는 석유 가스 사업부를 인수하면서 조금 더 매출을 다각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지금 캐터필라의 모습은 원래 무겁지만 올해도 역시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로 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관심 있게 보시라고 조언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베스트 워스트 종목 오늘도 세 종목씩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미주미 초이스 지금 무료 체험 기간뿐만 아니라 저희가 여러 가지 강의를 업로드해드리고 있는데 관련해서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미주미 초이스 14일 동안 체험을 하고 있는데 무료입니다. 14개월 학생은 좋겠지만 그거는 못하겠고요. 망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14일 동안 꾸준히 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서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에 대한 적정 주가 내지는 그 종목에 대한 평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걸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저희가 포트폴리오까지 제공하기 때문에 그냥 보시면서 투자하는 데 굉장히 유용한 컨텐츠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그 컨텐츠가 영상까지 저희가 주어지고 있거든요. 영상을 보는 가격을 올려드리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이걸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가장 좋은 거는 MTS를 다운받으시고요. 여러분들 HTS에서는 안 보입니다. MTS를 다운받으시고 거기서 프리미엄에 들어가시면 위주미를 신청할 수 있는 코너가 있는데 거기 신청하시고요. 해진하지 마시고 꾸준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아, 지금 이번 오늘 보니까 미국에서는 경제지표 발표가 하나 있는데 어떤 부분을 좀 확인해 봐야 되나요? 오늘은 역시 고용지표인데요. 네. 고용지표인데 고용지표가 나오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신규 일자리하고 실업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은 신규 일자리는 11만 2천 건 정도 예상하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업률은 6.7% 예상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잘 나오면 시장이 또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약간의 모습이 나올 건데요. 저는 좀 좋게 나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한번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올라간다 그러면 오늘도 제가 보기에는 뭐 강세를 보일 것 때문에 이 두 가지만 지켜보시라고 조언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미주미 초이스 포트폴리오 이 가운데 있어서 몇 종목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지금 보니까 그동안 다양한 종목들이 매일매일 관련해서 피드백이 주어졌습니다. 네. 오늘은 좀 총정리해 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네. 할게요. 일단 브로드컴하고 서머피셔 사이언티픽은 올라갔기 때문에 뭐 그냥 가져가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고요. 한 가지 아쉬운 게 페덱스가 현재 15.66%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페덱스가 지금 목표 주가가 내려간다? 아닙니다. 오히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실적이 안 좋다? 아닙니다.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데 다만 왜 안 좋아지냐면 그 12월 달 실적 발표할 때 1분기에 대한 가이던스를 발표하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이거 어떻게 된다는 거지? 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이 생기다 보니까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현재는 246달러인데 저희가 아무리 빠져도 그냥 보유하는 게 아니고 사실 손절가를 제시하고 있는데 246달러에서 1달러만 더 빠지면 245달러 하이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냥 손절을 취하는 메시지를 보낼 거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그냥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매수, 그 다음에 보유, 매도까지 다 사인을 보여드리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미주미 포트폴리오까지 쭉 점검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미주얼고저리 시간 US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김동관 팀장 두 분과 함께했네요. 주말 잘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키움증권에서 펀드 살 땐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